서울 남산에 위치한 바냀트리 호텔. 1박에 약 100만원, 호텔 회원권은 1억 원 정도 하는 고급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정석 검사 아내 조모 씨는 여름 성수기가 되면 늘 이 호텔 수영장에 놀러 갔습니다. 강미정 씨가 따라간 것만 해도 1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많이 갔습니다. 10회 이상은 갔어요. 2019년 8월 촬영한 영상. 호텔 수영장에서 이 검사 가족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아내가 이용한 곳은 야외 카바나. 가림벽이 설치돼 있고 개별 온수풀이 있어 전용 공간에서 호젓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을 확인해봤습니다. 2024년 7월 현재 8명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 카바나의 이용 요금은 185만원. 카바나만 이용한 게 아닙니다. 조 씨는 항상 다 못 먹을 만큼 푸짐하게 술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프라이빗 풀이라 그래서 한번 빌리면 200만원 나오는, 이렇게 거기에 샴페인 추가해서 먹으면 이제 수백만원을 쓰고 나와야 되는 수영장이에요. 술을 안 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검사 아내는 늘 지인들과 함께 왔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일주일에 두 번씩 매해 갔어요. 유치원 친구,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친구, 제 주변에서 지인들이, 아니 우리는 회원권이 있어도 그렇게 못 갔는데 도대체 무슨 백이길래 이렇게 자주 갈 수 있어? 바냀트리를? 그런데 이 검사의 아내는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카바나 이용요금은 물론이고 반드시 현장 결제해야 하는 음식값을 내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안 했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내고 나올 리도 없고 그런 적도 없고. 누군가 대신 내줬다는 얘기. 이 검사 아내는 접대받는 모습을 자랑이라도 하듯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실상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면은 죄의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 없다고 봐야 되고. 이에 대해 이정석 검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정석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사 이정석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의 탄핵 사유는 모두 6가지입니다. 영업이 중단된 스키 리조트에서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단체 식사를 한 사실, 처남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전과를 조회해준 의혹 등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입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정석 검사 관련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검찰청이라든가 아니면 형사 이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앙지검에 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모두 다 감찰 진행 중이라든가 아니면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회신이 안 온 상태입니다. 검사 탄핵의 열쇠를 검찰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보도한 기업 접대 의혹은 탄핵 사유에선 빠져 있어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강미정 씨는 지난 1월 이 검사의 접대 행각에 대한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검찰은 아직까지 강 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탄핵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이정석 검사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측 입장을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작, 증언 강요, 회유와 협박, 목숨을 끊는 피의자들, 그리고 콜검 논란까지. 공정 영역에서 검찰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여기에 이정석 검사의 접대 사건은 사적 영역에서도 검사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예, 설상가상입니다. 바냀트리 수영장. 이게 서울 경기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고급 호텔일 텐데 여기 야외 카바나가 한 번 이용에 185만 원입니다. 근데 이 돈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이 검사 천압대기인 강미정 씨는 자신의 신의였던
이 검사 아내와 반얀트리를 자주 놀러 갔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정석 검사 아내가 인터넷으로 예약했다면 카바나 이용 요금 자체는 네. 예약할 때 성결제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술과 음식 값입니다. 예, 이정석 검사 아내는 여기에 놀러 가면 늘 샴페인 그리고 음식 예. 이런 것들을 다 먹지 못할 만큼 푸짐하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보여드린 사진을 봐도 예.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 이 검사 아내는 그 물놀이가 끝날 때쯤 집에 갈 때쯤이 되면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강미정 씨가 대신 짐도 챙기고 예. 아이들도 챙기고 다 택시에 태워서 집에 보내고 이렇게 뒷정리를 했다라고 예. 합니다. 예. 그러면 누군가 이 끝날 때 음식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 자기가 뒷정리를 했는데도 돈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예. 돈을 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신 누군가가 결제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예. 이 사람이 누군지 혹은 기업인지 이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그 음식값이나 샴페인 가격을 누가 결제했는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정석 검사가 이렇게 접대를 자주 받고 다닌 걸 보면 공직자로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진행 중인데 뭐랄까요 탄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혐의는 모두 6가지입니다. 불법 전과죄, 처남, 마약수사, 무마, 위장전입, 스키리조트 접대 의혹 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엄중한 의혹은 불법 전과죄와 처남, 마약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을 밝혀내려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에다 너희들이 수사한 결과, 기록을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검찰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수사 중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엄중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정석 검사가 실제 그런 행동을 벌였는지 헌법재판소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로 사실상 밝혀진 스키리조트 접대라든지 위장전입 관련 내용들은 검사 탄핵 사유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약하다 이런 평가가 법조계에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정석 검사 탄핵의 열쇠를 사실상 검찰이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기업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내용 역시 엄중하긴 한데 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이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내용 중에는 빠져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헌법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일 텐데 검찰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정석 검사의 탄핵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검사 탄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또 고민이 되는 지금인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셨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조직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검찰 개혁, 검사들의 개혁 이 문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보도팀 저널리스트의 탐사 보도는 이 보도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